이번 영상에서는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 어떤 계약의 초전자포 콜라보를 한 피규어의 미사카 미코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속은 덴마, 직업은 화력에 해당하는 피규어입니다. 소속은 특별한 스탯 없는 평범한 피규어입니다. 미코토의 일반 공격 스킬, 패시브, 귀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트 2.0, 노트 7.0에 해당하는 일반 공격입니다. 노트 2.0을 해금할 경우 공격 속도 25% 향상합니다. 노트 7.0을 해금할 경우 공격 속도 25% 향상합니다. 노트 4.0, 노트 9.0에 해당하는 필살기입니다. 노트 4.0을 해금할 경우 2단계 내신이 해금이 됩니다. 노트 9.0을 해금할 경우 3단계 내신이 해금이 됩니다. 내신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내신 단계입니다. 첫 번째 스킬 사용했을 때 효과입니다. 일반 공격이 목표 한적의 후방으로 확산됩니다. 두 번째 스킬을 사용했을 때 2단계가 활성화가 됩니다. 필살기 시전 시 전격 표식이 부여된 목표에게 낙뢰를 떨어뜨려 일반 공격 시 가로질 전체에게 확산이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스킬을 사용했을 때 3단계가 활성화가 됩니다. 번개의 창발동 시 HP가 가장 낮은 적이 위치한 가로질 전체를 공격하는 번개를 발사합니다. 그리고 1단계 내신을 획득할 때마다 자신의 공격 속도가 25%가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부가 효과가 부여됩니다. 노트 1.0, 노트 5.0, 노트 8.0에 해당하는 패시브입니다. 노트 1.0에서는 8초마다 번개의 창 1회씩이 발사가 됩니다. 노트 5.0도 해금할 경우 일반 공격으로 치명타 발동 시 즉시 번개의 창을 1회 추가적으로 발동하는 부가 효과가 추가가 됩니다. 치명타가 높을수록 발동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즉, 회심 세트와 같이 사용하면 번개의 창을 좀 더 쉽게 발동할 수 있습니다. 노트 8.0로 해금할 경우 번개의 창으로 현재 목표에 가로일 적군 전체에게 피해를 주고 전격 표식을 부여해주는 부가 효과가 추가가 됩니다. 노트 3.0, 노트 6.0, 노트 10.0에 해당하는 귀속입니다. 노트 6.0에서는 공격이 5% 증가하고 치명타율이 10%가 증가하기 때문에 번개의 창을 발동할 확률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습니다. 노트 10.0에도 노트 3.0처럼 화력 직업이 공통적으로 해금이 되는 주변에 적이 없을 경우 피해가 25% 증가하는 부가 효과가 부여됩니다. 미사카 미코토의 샘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이와 회심 세트 샘플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영상에서 미사카 미코토 위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Cause out the night underneath.